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웨스트 프로그램 운영진 10기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티어 메이커로 뉴욕 여행지를 한번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뉴욕에 또좀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1년 있었거든요. 네? 아, 저도. 아니, 뭐, 생긴 너무 거는 딱 혹시 봐도 뉴욕. 출신. 네. 너무 욕안 어울리네. 네, 딱 봐도 뉴욕. 딱 봐도 이렇게 이런 셔츠가 딱 멋있는 거 같다고 어울리네요.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한번 간추려 봤어요. 또 저희가 너무 시간을 오래 할 수는 없어서 좀 이제 최대한 저희가 많이 유명하게 가본 곳 위주로만 한번 해봤는데, 일단 혹시 뭐 회장님은 1티어, 그러니까 즉 S 최고 상단에 놓을 만한 이제 여행지는 어디라고 아, 생각하세요? 무조건 저는 그9.11 테러 일어났던 그 공원 있잖아요. 제로그라운드요? 제로그라운드. 거기는 무조건 가봐야 돼요. 그거는 절대 아니요. 근데 확실히 DC 출신이라 그런지 잘 몰라. 근데 근데 아니 모든 곳이 일단 뉴욕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뉴욕이 좀 유명한 곳이긴 하죠. 아니 근데 일단 이렇게 거절하면 안 돼. 솔직히 여기랑 센트럴 파크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나 근데 나도 이견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게, 진짜 센트럴 파크는 진짜 1티어. 센트럴 파크는 무조건 가야지. 진짜 이건 우리 S부터 내려가는 센터 파크는 무조건 가야 되고, 우리 나 볼때 그 추모 정원 좀 아닌 것 같아. 어디 저거는 저 어디 아까 제로그라운드? 아 그거 아니 근데 나 근데 저 제로 아니 나 처음 저기 일반 아니 근데 제로그라운드에 뭐가 있어? 난 그걸 모르겠어. 아꽃 같은 거 이제 추모하는 꽃 같은 거 이렇게 놓여져 있고, 내가 실제로 저기 갔었을 때 내가 저기 사진 찍었거든. 근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보고 화냈어. 왜? 그 추모객의 가족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우리만 추모를 하는 게 기분 나빠서? 아니 내가 사진 찍은 게 아. 내가 사진 찍은 걸 나보고 화냈어. 뭐가 좋아서 이제 그치. 찍은 거야. 우리 이렇게 추모하는 대로 이렇게 사진이나 찍는. 일단 C에 두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제로그라운드는 그러니까 C로 가는 게. 진짜 부회장님이 한번 혹시 내가 생각했을 S티어라고 때 생각하는. 진짜 일단 리얼. 하나만 뽑아봐. 그러니까 하나 뽑아서 S 아니어도 되니까. 하나만 일단 뽑아봐. 이거는 가자. 뭔데? 아 이거 일이야. 잠깐만 이거 나 이거 얘기하세요. 나는 일단 최후의 변론 시간. 너네 최후의 변론 아니고 너네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알아? 아니가 어디서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 그거 알고 저희 웨스티에서 구리로 만든 건 알고 있었어? 아, 그건 몰랐는데. 아, 그럼 그런 것도 모르고. 아니, 저거. 그러니까 나는 아니 가봤지. 자유현 씨는. 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배 타고도 미국에 가봤어? 나는 배 타고 가봤어. 배 타고 가봤어? 뉴욕에 그러니까 배 타고 도착해봤냐고. 가봤냐, 거기에 가봤냐고. 안 가봤지 너. 배는 탔는데 내리진 않았어. 거봐. 그러면 뭐야? 네. 그만. 이거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난 자유현신상 주변이 진짜 자유현신상 빼고 아무것도 없고, 유람선도 막 북적북적하고 거기 막 내려도 팔게 별로 없어. 근데 그 내리는 곳이 있어? 아니 근데 거봐. 얘도 뉴욕 갔다 왔다고 말을 못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람선을 봤는데 그 내리는 곳이 있어? 사진 찍을 수 있어? 거기 내리는 선이야. 심지어 올라갈 수도 있어. 자유현신상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자유현신상은 자유현상의 C. 내가 봤을 때는 자유현신상은 C. 자유현신상 딱 내가 봤을 때는 B급도 아니야. B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상징성이 B급까지도 아니고.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 말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 안 찍고 오긴 좀 그래. 뉴욕 갔는데. 맞아. 표사 한번 바꾸긴 해요. 표사 한번 바꿀 정도. 아, B 정도. 아,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뽑을게요. 저는 그러면은 우드버리 아울렛.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가본 사 솔직히 돈 많이 썼어 안 썼어 가서. 아 근데 내가 볼때 이거는 아니 S는 아니고 S는 난 A로 갈게. A는 인정. 아니 왜냐면 우드버리 아울렛 꼭 가야 돼. 왜냐면 이게 뉴욕을 떠날 때 보통 사람들이 무조건 가는 곳이야. 왜냐면 아깝잖아. 아 여기 근데 산 것도 많아. 진짜 싸.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우리 다 학생이었잖아. 미국에서 진짜 100달러 이상 써본 날이 거의 없는데 이날 여기서 600달러. 그러니까 이때 미국에서 100달러 킴벌랜드랑 나이키랑 뭐 너도 좋아하잖아 그런 거 엄청 다 샀다니까. 아 근데 나는 저런 아울렛은 미국 전 지역에 다 있어. 각 아니 지역에 근데 여기가 제일 상품도 많아. 아니야. 전 세계에서 상품 내가 제일 많아. 전 세계. 아니 진짜 난 진짜로? 난 뉴욕 그 아울렛 근데 뉴욕이 아울 우드버리가 좀 유명하긴 하지. 진짜 전 세계에서 유명하긴 하지. 근데 자유 여신상도 2인 거잖아. 근데 이쪽은 약간 패션 쪽으로는 내가 볼 진짜. 그게 감흥이 안 돼. 나는 자유 여신상이랑 저911그 테러 거기보다 위에 있다라는 게 나니까 이거 패션이 이쁜데? 이쁜데? 아니 딱 그냥 회사원 셔츠잖아. 회사원이니까 회사원 쪽. 아예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 셔츠. 근데 S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봤을 때 A는 아니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가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가봐야 돼서 A야는. 그러니까 안 가면 후회. 그리고 은근히 여기 풍경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저 우드버리 정도 A 정도는 본인들도 좀
좀 추락하지 않을까 싶어. 어, 이건 인정. 추락 안 맞는데. 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희승이처럼 옷에 좀 테러리스트이신 분들 조금 어. 내가 봤을 때는 어. 비일 순 있어. 패션 테러리스트들한테. 할게 이제 Empire State Building 그거는 무조건 했을 거야. 이거 했어. 그건 인정. 그거는 가야지. 그거는 가야 되는 거. 이거 이거 상징은 자유 여신상보다 Empire State. 돈을 좀 저 입장료 냈지 않냐 우리? 아니, 이거 내가 이게 팁 있어. 이게 우리가 여행객은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우리 웨스티들 있잖아. 어. 웨스티 특히 이제 그 CV Cultural Vistas 그 카플란으로 어학원 다닌 애들. 아. 여기 어학원 있는 거 알지? 카플란. 어. 여기가 본점이고 우리가 다니는 데는 소호나 이제 뭐 다른 데 있대. 어. 소호도 최근에 옮겼대. 근데 나는 여기 무료로 많이 들어갔어. 그 방과 후 애프터스쿨 액티비티가 아~ 있어. 막 클럽으로 여기를 클럽으로 만든다니까 학원을. 아 여기 진짜죠. 웨스티들은 이거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본점이고 그게 지점인 것 같아. 우리가 다니는 소나 아니면 지금 현재로 다른 데 옮겼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그 카플란에서 액티비티는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 지점이 뭐 여기서 액티비티를 한다. 그럼 학생들이 다 여기로 오는 거야. 뉴욕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니든 학생이든 소호에 다니는 학생이든. 그래서 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카플란 자체는 무료 입장으로 매번 들어갔어. 와 대박. 무료 입장. 근데 걔 카플란 CV가 근데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건 아닌데 어. 카플란이 꽤 높게 있어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 빌딩이. 아 잠, 나는 어. 오케이 엠파이어랑 어. 확실히 또 있는 게 어. 타임스퀘어는 들어가야지. 아. 타임스퀘어 인정. 어, 이거는 무조건 가야 돼. 근데 나는 진짜 6, 1년 살면서 타임스퀘어 나는 이 A급으로 내야 되는. 왜요? 두 번 갔어. 너무 어? 아니 두 번 갔어. 왜냐하면 뉴욕 살았어? 1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두 번 갔어. 근데 회사 어디였어? 회사는 이제 맨하튼이 그 아니에요. 거봐. 아 그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얘는 뉴욕 생활 안 했어. 그 맨하튼 아니면 맨하튼 아니면 왜냐하면 어. 이거는 웨스트 사람이든 무슨 모든 사람이든 사람하는 걸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의외로. 근데 여기는 무조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뉴욕은 근데 가면 안 돼. 근데 맞아. 사람 많으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뉴욕은 사람 많은 거 북적북적 그 멜팅 팟을 어.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는 건데 그런데 여기를 DC 가야지. DC 뭐 시애틀 DC 시애틀 샌디에고 이런 데 가야 돼. 아 근데 이거 타임스퀘어 무조건 쓰고 타임스퀘어 왜 그러냐면 타임스퀘어가 왜 좋냐면 거기 앉아 있는 라인 알지? 그거 공짜인데 거기서 음료수 그냥 옆에 맥도날드에서 음료수 하나 산 다음에 뭐 감자튀김 하나 사서 거기서 한 2시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어. 보고만 있어도 흑인분들 막 그 막 춤추시는 거 엄청 하시고 신기해. 어떻게 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어머 뭐 어. 거지도 아니고 뭐 감자튀김 그리고 하나 그리고 교통 중심이야. 맨하튼은 출퇴근하려면 어. 나는 여기 바로 옆이 내 회사였어. 난 진짜 뉴욕 생활 진짜 뉴욕 직장처럼 했기 때문에 완전 나도 여기 S를 빨리 S부터 해봐. 자자 장난치 말고 진짜 S만 해봐. 자. 자유의신상 그런 이 정도? 나는 S랑 아니, 이 정도가 끝. 하나 더 있지. 어디? 덤보 가야지. 아, 아 덤보. 인정. 인정. 딱 이게 덤보에서 주의할 거 하나 있어. 그 덤보 바로 여기 옆쪽에 피자집 하나 피자집 있잖아. 무조건 가야지. 안 갔어? 갔는데 어. 나는 그 피자집이 있는 것도 몰랐거든. 왜 기억이 안 나냐? 피자집. 아, 그 이게 뉴욕 사람 안 했어. 뉴욕 삼겹살 아니고 가야 돼. 빠져 빠져. 어, 뉴욕 삼겹살. 나 저기서 사진 몇 번 찍었는데. 아니 피자집을 안 가? 덤보 가고 무조건 가야지. 솔직히 그 피자집 이름 뭐야? 이름 몰라. 어, 나는 난 따라갔어 사실. 아, 여자애들이 막 거기가 뭐 유명해야 돼. 아, 그래서 따라갔어. 근데 솔직히 난 덤보에 비해 피자는 난 그냥 그랬어. 아 근데 뉴욕 워낙 맛있는 피자가 많아서 나도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별로. 그래, 그러니까 맞아. 나는 어. 그 피자집을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가. 맞아. 근데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그거 말고 덤보에 초콜릿 좀 더 들어가면 현지적인 어,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그런 별로. 나는 근데 덤보 갔을 때 플리마켓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그게 맞아. 난 너무 좋았어. 약간 특유의 그 브루클린 느낌이 좋아. 그리고 여기 건물도 이쁘고 힙한 맞아, 느낌이 아 그리고 브루클린 덤보 쪽에 막 아파트가 되게 크잖아. 맞아. 거기 나는 거기 어떤 누나가 살아서 거기서 여자친구 아니면 아 여자친구 아니고 그 아니 지금 사이 안 좋아. 아, 근데 이제 그 브루클린 아파트에 살았어 갖고 그게 웨스티 말고 원래 웨스티 말고 카플란에 막 부자 누나들 많잖아. 아 맞아. 그 부자 누나들이 내 생일 파티는 그걸 빌려준다 해서 거기 갔다. 와 진짜 좋더라. 그런 그냥 브루클린 덤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옥상만 가도 개 좋아. 지금 연락 안 되고. 아, 사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A로 한번 가보면 나는 여기 허드슨강 쪽 그 공원 있잖아. 아 그치. 저 가야지. 여기 A급. 데이트 장소 진짜 개 좋은 거 알죠. 유저지 또 교통도 가는 것도 편해. 여기가 교통면도 편하고. 여기가 지금 딱 내가 사진을 일부러 딱 이걸 갖고 왔는데 여기 딱 그 저기 뭐라 해야 되나 노을 딱 질 때 거닐고 여기 은근히 뭐 펍 같은 거 살짝 있어요. 근데 좀 비싸긴 한데 걘 먹을만해. 그 덤보보단 싸. 그리고 아마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지? 어. 아니
여기 그냥 걸어서 가면 돼, 맨하튼. 어. 맨하튼 옆이야. 맨하튼이야, 맨하튼. 이게 모르네, 잘.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뉴저지 쪽, 아, 허드슨강. 아니, 그러니까 허드슨강, 그 뉴저지, 그러니까 허드슨강이나 그러니까 뉴저지 쪽에 그 라인이 아, 있어. 아, 그쪽 가가지고. 그래서, 아, 요, 요, 요게 이뻐. 데이트상처럼 괜찮은 진짜 것 같아. 맞아, 맞아. 네 남자랑 갔잖아. 네? 남자랑 갔잖아. 아니? 아, 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뻤는데. 근데 아무튼. 오케이. 아니, 남자랑 가도 괜찮아. 뭐, 남자끼리 갈 수도 있지. 어. 그리고, 어, 나는 그리고 A, 여기. 하이라인 하이라인 파크 여기 진짜 은근히 좋아. 아, 저 무조건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저 철도 많이 다니고 와 진짜 좋았어 나도. 나 진짜 좋았어. 여기 은근히 좋아. 아, 나는 여기 아무 기사도 없이 갔거든. 그냥. 근데 여기 그냥 걷기만 해도 맞아. 힐링. 막 걷기만 해도 힐링 됐어. 진짜 나도. 나도 저 혼자 갔거든 저기. 아, 소호나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 이게 왜냐면 아, 소호가 조금 상징성이 있는 게 소호가 상징성 있는 게 이제 진짜 전 세계 패션의 성지. 잘 모르는데. 소호는... 얘도 패션 잘 모르는데. 소호는 솔직히 말 안 하면 여기가 소호다라는 걸 몰라. 그니까, 어. 그니까, 그, 그냥 맨해튼 거리랑 소호랑, 그니까 이게, 아, 근데 소호가 거긴 있어. 그니까 그 뒤에 왜 되게 유명한 치즈케이크 파는 그런, 막 그런 약간 좀 아기자기한 카페랑 그런 데 얘기하는 거야. 약간 그 골동품 앤티크샵 이런 게 앤티크샵 있어요. 많이 있는 데 있어. 근데 나는 앤티크 관심 없고, 나는 오로지 팔라스. 팔라스 이런 데 있고, 어, 사실 뭐 진짜 희귀한 메이커나 뭐 힙한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호가 그냥 특유의 그 분위기가 내 생각에는 흑인도, 지금이 어. 좀 없어. 소호가 유명했을 때는 난 2000년대부터 2010년 초반인 것 같아. 뭔가 B급. B급을 맞는 거야. B급이 맞아. 근데 지금 시간 되면 가라. 시간 안 되면 가지 마라. 약간 아니, 여기 B급까지는 가야 돼. 어, 자, 근데 나는 A급에 바로 또 생각났던 게. 어, 바로 갔어요. 아, 이거 가야지. 아, 플러스는 A급이야. 아, 솔직히. 아니, 플러스. 아니, 잠깐만. 마포 갈매기는 한국에서 드세요. 아니, 한국에서 먹어. 안 갔어? 아, 갔다. 아니, 맛있게. 뉴욕 생활하면서 한국 음식을 안 먹, 무조건 플러싱.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 플러싱. 그러니까 플러싱은 그 은근히. 그러니까 플러싱이 사실 그 되게 퀸즈 끝자락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위치도 안 좋아. 위치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맨하튼에서 되게 깊게 들어가 해서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보신 분은 안 돼. 그러니까 갈만은 한데 난 솔직히 싫어. 봐. 이거 어. 먹으러 간다? 좀 나 한 아, 번밖에 안 먹었어. 근데 그리고 뉴욕에서 사실 뭐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한 식만 먹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웨스티 분들은 갈만한데 여행객 분들은 좀 그래. 딱 시가 적당하고. 웨스티들은 어. 무조건 플러싱 한 번. 아니다 근데 플러싱 솔직히 말해. 플러싱은 솔직히 말해. 아니야 D다. D다. 난 D라고 봐. 그러니까 나 D라고 보고. D는 솔직히 이거 D 하나 더 있어. 플러싱 안 간다고. D 하나 더 내가 한번 생각해. 뭐야. 자 이거 D가 있어.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저거 진짜 저거 D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봐봐. 뭐 직장이 뭐라고? 여기 소녀상 있지 않아? 우리 직장인데 직장이 뭐라고 하려나? 여기 소녀상 하나 있잖아. 아니 이거는 이게 사실 월간 안 가본다고? 아니 직장인이 직장이 뭐라고 봐서 뭐 할래? 아 근데 그러니까 그 맛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 왔는데 어 판교 테크노팰리에 가는 거야. 한국에 누가 판교 테크노팰리 가? 근데 색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D는 아니고. 아 근데 이게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뭐 그러니까, 소의 불화를 만드는 맞아, 뭐 맞아 뭐, 있어. 그러니까 행운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투사 때문에 가야 되는데 사진 찍으러 아, 가는 그치. 건데 내가 봤는데 그래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볼 건 없어. 얘 하나야. 있지. 맞아. 진짜 원툴이야. 나, 그래서 나는 나 E로 E 썼으면 나 E 저거 E다. 그러니까, 아 나도 나는 그냥 C. 아, C 정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플러싱보단 나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맨하튼에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싱을 이제 희승이가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싱보다는 가봐야 될 거면은 코리아타운은 아 코리아타운 A급 A급이 한국인이 A급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그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 한국만이 가질 수 없는 맞아. 특유의 뉴욕 속의 한국 느낌. 그리고 은근히 맛집이 많고 북창도 순두부. 아 그건 LA고 야 여기도 있나? 나 여기 그냥 기억나네. 여기 있어. AT마트. AT마트가 기억이 납니다. 북창동두부가 플러싱은 있었어. 근데 내 기억엔 그러니까 여기가 별이 빛나는 밤. 별밤. 밤에도 은근히 볼 게 많아. 밤에 많아. 야, 별밤이 유일하게 있어요. 밝아. 저 맞아. 스트릿이 맞아. 유일하게 코리아탄만 밝아. 어. 밤에. 근데 약간 좀 그 대만 냄새 나긴 하더라. 근데 사실 24시간 지하철이니까 또 뉴욕은 아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저기서 별밤에 오케이 인정. 쏘잔다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인정. 여기까지 딱 괜찮은데 봐봐 이제 뭐가 남았냐면 그럼 나머지 버려 그냥.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아니 또 빠르게 좀 빠르게 할게. 좀 빠르게 할게. 일단 그러니까 박물관 나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은 인정. 여기 인정.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도 그러니까 이 메트로폴리탄하고 자연사 박물관 B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가보긴 해야 되는데 맞아. 왜냐 나는 근데 이게 취향이 좀 갈려. 솔직히 나도 메트로폴리탄
갔을 때 그냥 그랬어. 솔직히 나도 미술 알아? 미술 아니 난 그거는 미술 나는 알아. 나는 미술을 미술을 많이 아니 뭘? 아니, 근데 그러니까 희승이가 미적 감각이 많이 떨어져. 이건 박물관 미술관 중에 하나는 A급을 해야 돼. 우리가 취향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지. 다른 웨스트들은 그러니까 하나만 비 하나만 비해 봐. 자연사랑 메트로 중에 나는 솔직히 좀 그래. 아 모마도 있네. 모마 아 모마 A급으로 가자. 근데 사실 나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 비라고. 그러니까 와 박물관 하나 올려야 돼. 아니 나는 C로 보내자고. 어? 한 명만 B로. 그치 뭐? 그 정도요. 왜냐면 뭐? 나는 그저께 나는 희승이 말 동의한. 아니, 그러니까 얘 DC 출신이라 그래. 씨들이 DC가 원래 박물관에 맞잖아. 야, 막 너 말이 맞아. 근데 내 우리가 적어도 B에 하나 올려준 이유는 박물관을 진짜 좋아해서 뉴욕에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의상 B를 해줘가 오. 이 세 중이 그러니까 탑이 누구냐? 이 사실 제일 유명하잖아. 모마지. 모마지. 나는 모마라고 봐. 그래. 나도 메트로는 감흥 별로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게 솔직히 이거는 좀 취향 차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메트로폴리탄은 좀 더 약간 예술 작품 관심 많은 사람이고 약간 그치. 자연사는 말 그대로 좀 자연사 그치. 그런 거 관심 많다. 모마는 근데 모마는 왜 그러냐면 약간 우리가 알만한 작품도 있어. 적당히 맞아. 현대적이어서 그러니까 좀 예술을 몰라도 적당히 알만한 게 많고 느낄 수 있는 게 좀 많아. 한강 자체 건물 예쁘고 그다음에 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평일에 어느 시간에 가면 모마는 또 무료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B번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메트로랑 자연사 C로 내리고 요것만 B. 오케이. 이게 다음으로 가면 솔직히 양키즈 이거는 C 아니야? 나는 야구 안 좋아. 나도. 애니아트는 약간 너무. 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야구도 하는데 뉴욕 아니야. 나는 근데 B번까지 구글 샀지. 온다. 야 온다는 국물이야. 그러니까 온다 약간. 아예 양키스는 뒤로 가야 돼. 아 뒤로 가야 돼. 왜냐면은 아, 여기 말고도 슈퍼로 가라. 뉴욕 매츠 구장도 또 있기 때문에 뉴욕은 굳이 양키스를 꼭 가야 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랜드센터를 얘기할게. 이거 은근히 나쁘지 않아. C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랜드센터를 그 안에 뭐 먹을 거랑 이런 거. 미드 보면 그랜드센터는 무조건. 아 그러니까 이게 C는 가야 돼. 이게 관광 요소로서는 뉴욕에서 만약에 어디 가려고 해 버스 타고. 근데 그 거기서 기다릴 때 좀 일찍 나와서 좀 여유롭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그 은근히 괜찮아. 근데 그러니까 D급은 아닌 것 같아. 나는 D는 아니야. D는 아니야. 그리고 락펠러는 B로 가자. 락펠러 B야. B야. 락펠러 근데 이거 알지? 락펠러는 취향 차야. 그러니까 이게 락펠러는 볼 건 없어.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무조건 가야 돼. 아 근데 앞에 다 꾸며놓고. 근데 크리스마스 아니면은 좀 한정적.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가 더 좋다고 봐. 요 허드슨강 그 공원이 훨씬 이쁘고 그 다음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 해야 돼. 메디슨 스퀘어 가든. 메디슨은 무조건 A지. A는 되죠. 근데 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여행객보다는 특히 웨스티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공연 맞아. 그리고 스포츠 경기 농구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도록 자주 이용하셔야 되고 나는 여기서 KT 페리랑 그 파워하우스라고 그 옛날에 그 회사 있어. 그 카디비랑 더위켄드랑 미고스 이런. 야 미고스 미고스를 알아? 거기서 이거 다 봤었어. 그래서 여기는 표가 좀 비싸긴 해. 아마 제일 비쌀 거야 미국 내에서. 근데 메이스케어 같은은 개인적으로 좀 자주 이용했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웨스티들한테는 S까지도 간다 봐. 그러니까 아, 왜냐면 S는 아니야. S는 그러니까 자주 이용을 해야 돼. 아 그치 A가 근데 A가 딱 적당. 아 A가 적당. 그러니까 여행객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이제 Fifth Avenue 그 쇼핑 거리 있잖아 그 맨하튼 내에서. 아, 근데 웨스티들은 쇼핑 못해. 그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C로 가고. C 가고. 이것도 C야 이 뭐. UND 관심 없어. UND로 가자. 야 이거 UND로 가. 잠깐만 이거. UND로 가. 이거 그리고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것도 나는 난 모르겠. 난 UND 이거 다 D로 내. 그래 UND로 가. 근데 이거는 그냥 겉에서 봤을 때 멋있는 거지 갈 때는 아니야. 그리고 콜롬비아 대가 어때요? 나 이거 진짜 강추해. 아나 이거 아 여기가 그 나 이거 아이비리그야? 이거 아이비리그 맞지? 아이비리그인데 여기 그 브롱스에 있거든. 나는 이거 그 백종원 유튜브 보면 미국식 그 럼버잭 식사라고 아침 식사라고 해갖고 그 버터에다가 그 핫케이크 맞아 맞아 그거 와, 나만 그게 바로 옆에 있더라고. 나만 모르는 그게 여기 있어. 아. 그리고 은근히 콜롬비아 대학이 유명하잖아. 넓고 은근히 캠퍼스가 이뻐. 이게 캠퍼스 되게 이뻐. 한번 가볼만 하다. 그러니까 A는 아니야. 그러니까 B.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B 탑이 나는 자유신성보다 여기 가는 게 와. 진짜 그건 아니야. 아, 진짜 이거 너무 개인이 대학교 입학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뉴욕에는 파슨스도 있고 맞아. 뉴욕 대학 파슨스 안 가봤는데 디자인 스쿨 아니야? 디자인 스쿨 파슨스 별로야. 야 파슨스 유명한 대학이 많은데 이게 이건 아니야. 아 D야. 아니 이 정도야. 잠깐만 여기서 요건 돼. 내가 상수보단 앞이야. 아 진짜 근데 안 가봤지.
안 가봤지. 안 가봤지. 가볼까? 봐. 이거 안 가본 애들 얘기하면 시간 아까우니까 안 가지. 머니까 안 가지. 별로니까 안 가지. 야, 다음 이제 롱비치 롱비치 맞지? 롱비치 뒤야. 야, 롱비치 뒤야. 이거 놀이공원 놀이공원 가까운 그게 안 가도 돼. 아, 이거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아, 차이나타운은 사실 차이나타운 한 번쯤 한 번쯤 디 첫 번째 디 첫 번째. 아니, 와, 플러싱폰 앞에 있다고? 그건 아니지. 애국 문제. 아니야, 여기 저기. 정치적 색깔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어. 근데 플러싱은 히로 가야 돼. 신급은 아니야. 양키스 구단급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유엔 그거? 아니야. 플러싱이 왜냐면 아니 난 차이나타운이 솔직히 나 이거 나 정치 빼고 얘기할게. 정치 색깔. 아니, 근데 또 난 이제 이쪽이야. 아, 그렇지. 플러싱보다는 앞이야. 아, 그치. 솔직히 그치. 진짜 이거는 왜냐면 차이나타운은 상징적이죠. 모든 나라의 차이나타운 다 각각 색깔이 다 그렇고. 근데 플러싱 분위기를 느껴 봐야 되는데. 그 플러싱 분위기 별로 거기서 자 이게 정답이니까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하자. CD도 완벽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